자, 이번에는 57페이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다라고 합니다. 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은 법률행위 목적이 사회적 기본 질서, 즉 반사회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회적 타당성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되새겨 보면요. 사회적이란 말도 알겠고 타당성이라고 하는 말도 알겠다. 사회적이란 얘기는 잘 어울려야 된다는 뜻이고요. 타당하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긍정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는 법률행위 목적이 법규를 위반하진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쉽게 이해하면요. 이거에 관해서 우리 민법 제103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줄여서 선풍기 질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했답니다. 그럼 이거는 무효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풍기 질서 위반. 선량한 풍속은 뭐고 기타 사회질서는 뭐냐? 그냥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행법규는 위반하지 않았어요. 법규로 제한받지는 않겠지만 통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에이 저거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행위 있죠. 이런 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하는 행위예요. 이거는 무효로 합니다. 자, 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있어요. 법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지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굉장히 좀 푸념적이고 냉소적인 어떤 태도이긴 한데요.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지 마음대로 확대 적용할 수도 있고 축소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고 하는 거 도대체 뭐냐? 굉장히 추상적이고 뭐든지 다 갖다 걸면 걸수 있어요. 그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인데 무슨 행위든지 다 갖다 걸수 있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조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 조항이라고도 얘기하고 백지 조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 갖다 걸렸다. 백지 조항은 백지 위에다가 쓰면 쓰는 대로 그림이 되고 글씨가 되죠. 백지 조항인데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백사조예요. 그래서 백사조는 이 103조를 예시적으로 하나 들어놓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걸 예시조항이라고 합니다. 백사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그냥 보세요. 백사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원인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뭘로 한답니까? 무효로 한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효다라고 하는 요것만 보고 앞에 거 보지 마시고 무효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행이 됐답니다. 이행 후라고 한다면 그때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무효가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잖아요. 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법에서는요. 그래서 민법행위의 불법행위는 반사회적 행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겠지만 이미 이행한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제746조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746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행위를 불법 원인 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법 원인 급여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본문하고 불법 원인 급여, 본문하고 그다음에 단서 조항이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은 두 당사자가 모두 불법 행위를 같이 했을 때 얘도 불법 행위하고 얘도 불법 행위했을 때는 서로 간에 주고받은 거 있으면 서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서 조항엔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그럼 피해자는 불법행위하지 않았어요. 수익자만 불법행위했답니다. 그럼 얘는 불법행위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불법원인급여가 아니겠죠? 둘다 불법행위해서 서로 간에 급여가 있어 주고받은 게 있으면 둘다 불법원인급여지만 한 사람은 불법행위했고 한 사람은 불법행위하지 않았대요. 그럼 이 사람은 불법행위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불법원인급여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불법행위 안 했고 이 사람은 불법행위했대요. 그럼 얘가 얘한테 준건 불법 원인 급여잖아요. 하지만 얘는 불법 행위 안 했다면서요? 그럼 이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이건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지만 이건 돌려달라고 해야죠. 불법 원인 급여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둘 다 같이 불법 원인 급여했으면 둘 다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한 사람만 불법 행위했고 이 사람은 불법 행위하지 않았다. 그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 이거 뭐냐는 얘기예요. 이거 판례만 해도 한 3만 개가 넘어요. 제가 대충 씌워본 게 한 3만 개가 넘었어요. 이거 다 나와요 시험에. 그런데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알아요. 선량한 풍속과 배치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벌써 이렇게 읽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으면 이건 선풍기 질서 위반한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 한 문제가 꼭 나와요. 꼭 나오는데 이건 딱 보고서 아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느낌이 있으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행위는 장려할 만합니까? 첩계약은 어때요? 첩계약은 장려할 만합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그래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을 들었답니다. 이것도 반사회적 행위 맞겠죠? 그렇죠.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을 해서 상대방에게 뭔가 폭리를 취하는 행위 이것도 반사회적 행위겠죠.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인지 아닌지는 그냥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의 판례 있죠. 요거하고 좀 특별한 내용의 판례 몇 개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103조에 보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설명은 굳이 시험과 관련 없는 설명들입니다. 밑에 있는 판례 한번 볼게요. 그 판례에 맨 위에 있는 판례가 103조에 의해서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법률 행위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첫 계약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인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은 아니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건 뭐냐면 여러분 혼인할 때 혼인의 자유가 있으면 이혼의 자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정을 했답니다. 그 약정 반사회적 행위예요. 왜냐하면 혼인의 자유가 있으면 이혼의 자유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런 약정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혼인 서약문이 그거예요. 예, 네,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서로 아끼고 그 뭐 신랑 신부는 그 뭐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하겠느냐 이게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이잖아요. 그 이게 무효입니다. 그래서 혼인 서약문들 신혼 부부들도 한 1년쯤 지나면 그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 무효인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래 이게.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무효로 하는 것이고요. 또 법률 행위의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에 따라서 반사회 질서적인 성질을 띠는 경우도 있다. 자, 재판에 있어서 증언의 대가로 뭔가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증언해 주는 대가로. 그 증언해 주는 대가로 가서 받는데 교통비 정도나 내가 일하러 못 나가서 하루 일당 정도를 못 받는다. 그럼 그런 정도 받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피해자가 피해 저 손해배상으로 받은 금액에 20%를 주겠다, 30% 주겠다, 너무 많이 주는 이런 것들은 다 반사회적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에 따라서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판례도 보시면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 자, 이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형사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구속적부심 신청해서 불구속으로 풀어주겠다. 아니면 구속된 피의자한테 집행유예로 풀어주겠다. 그러면 얼마 받기로 하는 약정들 있죠.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건 무효입니다. 민사사건은요. 변호사가 열심히 변론해서 승소하잖아요. 그럼 승소하게 되면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자 승소하면 그 뭡니까? 일방 당사자가 돈이 생기죠. 민사사건은 승소하게 되면 그럼 이익이 생긴 범위 내에서 10% 정도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약정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건 반사회적 행위는 아닌데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구속된 피의자를 풀어준다 그래서 그 피의자에게 금전적 이익이 갑자기 생겨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변호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자신 있게 지가 풀어준다 그러면 판사하고 결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반사회적 행위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넘겨보십니다. 너무 크게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 세 번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판례가 뭐예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랬어요? 반사회적 행위라 그랬죠? 예, 이건 무효입니다. 자, 그 유형은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다 읽어보면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난 이거 읽어도 이게 왜 반사회적 행위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직 민법 공부할 때가 아니고, 그러면 어디 문고에 가서 초이슬생이라고 하는 책을 사시면 돼요. 초등학교 2학년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사시면,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이건 다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가해, 범죄나 기타 부정행위를 권유하거나 이에 가담하기로 하는 계약. 이게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겠죠? 중요한 건 나에 있는 이중매매 있죠?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별도로 빼서 설명할 거고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해, 증언해주는 대가로 교통비 정도를 받기로 한 약정은 유효겠지만 너무 많은 급부를 받기로 한 그건 무효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다. 일부 일처제 친자 간의 윤리, 성도덕을 위반하는 건 반사회적 행위라서 무효입니다. 첩계약은 무조건 무효죠. 첩계약은 무효고요. 부부 또는 친자 등의 동거는 당연한 관계다. 자, 그래서 자가 동거하지 않을 것을 제3자에게 약속하는 계약. 말이 어려운데, 자, 자가 부모와 또는 모와 동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계약 있죠? 이건 무효입니다. 이게 언제 했냐면 우리 여기 어머니들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아들이 호르몬이를 모시고 삽니다. 호르몬이 모시고 사는데 그 며느리 즉 장모 될 분이 며느리 집에서 사위를 불러다가 각서를 받아요. 혼이 나면 부모 모시고 살 거냐 안 살 거냐. 그러면 그 사위 될 사람이 부모 모시고 산다. 그럼 결혼 못 시킨다야.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뭐라고 썼죠? 어머니 안 모시고 산다고. 이게 모자 간의 부동거 약정이에요. 예, 이런 것들은 무효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해치고 있죠. 그 다음에 자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있잖아요. 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다 무효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거기 개인적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일생 동안 혼이 나지 않겠다. 또는 혼이 나면 퇴직하겠다. 옛날엔 그런 거 있었죠. 네, 또 이런 거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무효고요. 나에 있는 내용도 가끔 나옵니다. 정당한 범위 내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계약은 유효지만 영업의 자유나 기타 거래 활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는 무효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회사에서 퇴직 후에 절대 회사의 재직 중에 했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는 종사하지 않겠다. 자, 이건 왜 생긴 거냐면 회사에서 10년, 15년 동안 잘 훈련시킨 근로자가 자기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그 거래처 다 끌고 나와갖고 똑같은 회사를 하나 차려보세요. 그럼 기존에 있는 회사가 반토막이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그 근로계약 쓰면서 우리 회사에서 퇴직 후 동일업종에 종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받아요. 근데 그 각서가 동일업종의 경업이라고 하거든요. 업종 경쟁을 뭐라 그래? 경업이라고 얘기해요. 경업. 이 경업 제한이 우리 판례 3년에서 5년 정도 이거는 유효라고 해요. 근데 영구히 경업을 제한하는 건 이건 무효라고 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정도다라고 하면 이거는 유효예요. 경업 제한 자체가요. 자, 그 다음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 처분 행위 밑에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있죠. 도박장에서 도박자금 빌려주는 행위. 이거 당연히 무효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있어요.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 그 근거가 이 103조에 있는 거예요. 사행적인 행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또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갑이 도박 채무자고 을이 도박 채권자예요. 제3자 병이 있는데 돈을 빌려줘요. 도박자금으로 쓰라고. 도박자금으로 쓰라고 빌려주고 얘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이 행위 다 무효거든요. 도박자금 빌려주는 행위, 담보 제공하는 행위 다 무효예요. 근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얘한테 이 목적물에 대한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위임장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 채권자 을이 제3자와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를 합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 라고 하고 상대방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자 이 경우에 이 대리권 수요 행위 이것까지 무효로 보진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유효로 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리 제도에 근간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까지 무효로 본다 그래서 대리 행위까지 무효로 본다는 얘기는 앞으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리인이 물건 가지고 나왔으면 대리인한테 혹시 도박 채권자 아닙니까? 라고 조사해봐야 된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거는 무효일지 모르겠으나 혹시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까지 무효로 보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이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처분한 행위 제3자가 선이라고 한다면 이 매매계약은 뭐가 된다는 얘기죠? 유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예.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나에 있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잘 나오는 편이니까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거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겠습니다.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입니다. 반사회적 행위는 뭡니까? 무효죠, 무효.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행된 경우에도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요. 밑에 나오면 이제 동기의 불법이에요. 동기. 동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동기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꿍꿍이라고 합니다. 동기는 세 글자로 뭐라고요? 꿍꿍이.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한테 와서 돈을 빌려달랍니다. 친구야 한 천만 원만 빌려줘라. 천만 원? 자식이 어떻게 적금 탄 거 알고 제대로 찾아왔네. 뭐 했을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아 묻지 말고 좀 빌려줘. 급해서 그래. 라고 해서 빌려줬대요. 빌려줬는데 이놈이 이거 갖고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빌려줄 때 얘가 도박 자금으로 쓸지 아니면 다른 데 급히 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 전혀 몰랐죠. 이때는 그 돈 빌려주는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친구가 와서 돈 좀 빌려달라 어디다 쓸 거냐 오늘 저녁에 한 판 대판 벌려서 도박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빌려주면서 그래 딴 거 반 땅이다 그러고 빌려줬답니다. 돈 빌려주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지만 빌린 돈으로 어디다 활용하려고 하는지 즉 반사회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빌려줬잖아요. 그럼 그것도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못 돌려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동기 불법이다라고 해서요. 동기는 원래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닌데 불법의 동기를 가지고 법률행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불법의 동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즉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것임을 알고 했을 때는 그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가 된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서 도박 자금으로 쓸 예정이라는 걸 알면서 빌려줬다. 그럼 불법의 동기를 알면서 빌려줬다 그 얘기죠. 그럼 그 빌려준 행위도 반사회적 행위가 된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밑에서 세 번째 줄 판례는 거기서부터 끝까지 줄쳐놓으셔야 됩니다. 세 줄 다 줄쳐놓으셔야 돼요.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그래서 28의 기출문제가 나오죠. 지금 통정의 표시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이다라고 하는데 학교법인은 학교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내용 보려고 그래요.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그 채무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 계약. 이건 무효죠. 도박 채무 변제. 이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직무에 관해서 청탁하고 돈 주기로 했답니다. 이건 무효가 돼야 되겠죠. 예. 자, 그런 정도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중매매예요. 이중매매는 앞에서 우리 한 장 역으로 넘기면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중에서 나에 있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별도로 설명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중매매. 다시 넘기시면 이중매매인 거예요.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하고 두 개가 같이 엮이면 63페이지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죠. 이 두 개가 같이 묶이면 이건 무조건 1.5문제짜리입니다. 이건 한 문제 이상은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1.5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중매매는 말 그대로 두 번 팔아먹었다 그 얘기죠. 예, 매매를 두 번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매매를 두 번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갑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갑이 자기 토지를 을과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의무가 발생을 해요.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똑같은 토지를 다시 병과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에 매매가 지금 두 번 있었죠. 그러니까 먼저 이루어진 매매를 제1매매, 나중에 이루어진 매매를 제2매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2매매의 기초에서 이행까지 해줍니다. 얘 이름으로 등기까지 해줍니다.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라고 할 때 원칙은 저 등기는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제1매매가 있었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의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몰랐답니다. 그럼 당연히 유효가 되겠죠. 다만 제2매수인이 제1매매 사실이 있었고 이전 등기해 줄 의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선악불문하고 유효란 얘기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자, 병이 갑 소유의 저 토지를, 아, 이거 내가 사고 싶은데 저한테 파시죠? 라고 했더니, 갑이 이미 팔렸습니다. 팔려서 중도금도 일부 받았고, 지금 을에게 이전해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가면서, 아, 참 아쉽습니다. 그러고 나가니까, 갑이 물어봤어요. 뭐, 얼마에 사실 거요? 가격이나 궁금하네? 그러면서 한번 슬쩍 던져봤거든요. 근데 병이, 예, 한 7억에 살라고 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갑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저께 그러고 5억에 매매했거든. 근데 7억 준대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계약금 5천만 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해서 대충 한 5천만 원 더 주고 끝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계약금만 받은 상태 같으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뭐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도금도 받았고 기타 의무가 발생을 했어요. 이 머릿속으로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갑이 그래. 그럼 매매합시다. 그럼 병이 그럴 수 있잖아요. 을한테 팔았고 이전해줄 의무까지 있다면서요. 그럼 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합시다. 그리고 매매했대요. 그럼 병 입장에서 저건 못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2매매는요. 계약 자유 내지는 자유 경쟁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야. 매매는 수십 번 해도 관계없어요. 수십 번에도 관계없이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받으면 그 자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이게 무효가 되느냐. 무효가 되려면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여기서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건 갑이 을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한테 다시 양도하는 이 행위는 이거 배임 행위잖아요. 그렇죠? 이 배임 행위를 얘가 잘 알면서 적극적으로 요청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알고 요청했을 때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 이 무효는 절대적으로 싹 다 무효거든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예요. 그래서 이 무효를 기초로 병이 무효를 기초로 제3자 정에게 다시 양도했답니다. 양도했어도 그리고 얘는 선이면서 무과실이다라고 하더라도 권리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법률관계 싹 다 무효고 이때는 제1매수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2매매는 무효고 이후에 법률관계도 싹 다 무효로 하고요. 자, 이때는 두 사람이 서로 공모에 의해서 반사회적 행위한 거잖아요. 이게 무효일 때는요. 자, 이때는 둘이 공모해서 반사회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갑도 을에게 매매대금 준 받은 갑, 병 서로 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허용하지 않는다. 물권적 반환 청구, 어떠한 형태의 반환 청구든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중매매의 효과인데요. 자, 이중매매, 제1매매에 있었고 제2매매에 있었다. 제2매수인 기준으로 4개 정리하는 겁니다. 제2매수인 기준으로 제2매매는 원칙이 뭡니까? 유효입니다. 제2매수인 악의인 경우에도 유효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하나.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그 무효라고 하려면 무슨 말이 들어가줘야 된다고요? 적극가담. 적극가담이란 말은 여기 있는 알고 요청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제1매매 사실을 알았고 이전 등기 제3자에게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에 그때 무효로 된다. 이게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있잖아요. 얘는 선악불문하고 권리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호되지 않아요. 이때는 병이나 정을 보호할 게 아니라 을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보호되지 않는 거고요. 이게 무효인 경우에 양 당사자는 반사회적 행위 둘이 같이 했어요. 불법 행위 같이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어떠한 형태든지 그 반환 청구를 일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2매수인 기준으로 4개 지금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제1매수인 기준으로 정리해야 될 게 또 있는데 다시 한번 똑같이 그리면 갑하고 을이 제1매매 했답니다. 제1매매 했고 갑하고 병이 또 다시 제2매매 했다 그런 거잖아요. 제2매매 효력은 하나, 둘, 셋, 네 개 정리했죠? 정리했고 제1매매 효력은 제2매매가 유효인 경우와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로 한번 나눠서 제2매매가 유효다 그러면 얘가 소유권 취득해버렸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의 물건에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병의 권리를 취득했으면 갑은 똑같은 내용의 권리를 을에게 다시 이행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죠. 그럼 이게 뭐가 된 거야? 이행불능이 됐죠. 이행불능이 됐는데 계약 체결할 때는 이행이 가능했었잖아. 계약 체결할 때는 얘가 없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생긴 사유로 불능이 됐죠.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때는 여기다가 되고 후발적 불능을 이유로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예요? 없는 사유예요? 책임이 있는 사유잖아요? 그럼 후발적 불능, 채무불이행이 되겠네요. 그죠?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불이행, 불능입니다. 불능이고 뭐 하는 거야? 계약을 해제하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전 시간에 했습니다. 요거고요. 만약에 제2매매가 무효일 때 그래요. 제2매매가 무효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들끼리는 서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면서요.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다면서요. 그러면 제1매수인 한번 볼게요. 제1매수인은 매매계약을 누구하고 했습니까? 갑하고만 했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얘한테만 해야 되잖아요. 여기다는 할 수 있지만 여기다가는 직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병하고 을은 아무런 거래가 있는 자가 아니죠. 둘이 아무런 거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을한테는 청구할 수 없고 갑에게 청구해야 되는데 갑은 지금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상태 아니냐고요. 그리고 갑이 돌려달라고도 하지 못하는 상태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 병에게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반환 청구하지 않고 있으면 대위 청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이 병에게 반환 청구권이 없으니까 대위 청구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반사회적 행위 한 애들은 말이에요. 서로 간에 이행한 거 반환 청구할 수 없어서 갑이 병에게 준 건 갑이 가지고 있고 병이 갑에게 준 건 갑이 병에게 준 건 병이 가지고 있고 병이 갑에게 준 건 갑이 가지고 있어요. 서로 간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주고받은 거 서로 안 줘도 되니까. 그럼 정상적인 법률 행위 한 사람은 자기 권리를 이행 못 받고 있고 반사회적 행위 한 것들은 지네끼리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어떤 게 사회적인 부작용이 더 덜 발생하느냐. 직접 반환 청구보다는 어떡하자? 대위 청구권은 없지만 대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채권자 대위권은 없지만 대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되 이때도 직접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어요. 둘 사이에 아무런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이 경우라도 둘이 반사회적 행위 같이 했고 불법 행위 한 애들이죠,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고요. 이 제2매매 계약은 갑이 오직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회피하고자 해서 했던 행위는 아닌 거예요. 갑이 제2매매한 이유는 욕심이 나서 했던 거지 오직 을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한 행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1매수인 기준으로 공, 가이 하시면 돼요. 최초의 공이 뭐였죠?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이는요. 직접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이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쫓아 해봅니다. 첫 번째 공이 뭐였죠? 대위 청구. 이거는 직접 반환 청구는 안 되는 거죠.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하죠.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공가위 공가위 머릿속으로 맨 처음에 공 대위 청구 밑에 가위는 직접 반환 청구 세 번째 공은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하고 네 번째 가위는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여기 매매라고 했지만 매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법률관계에 다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제1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의무 있는 자가 또 팔아먹은 게 아니고 얘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는 거예요. 양도 계약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의무 있는 자가 저당권도 설정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설정해 줬고 얘가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그 저당권도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럴 수 있어요. 나중에 얘가 취득시효 완성해서 매매는 하지 않았는데 취득시효 완성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청구했는데 그럼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생겼잖아요. 근데 제3자 적극 가담에 의해서 제3자에게 팔았다 그럼 그것도 무효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매매는 아니고 뭐였다는 얘기예요. 취득시효 완성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했으면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생겼죠. 매매가 아니라 기타 규정에 의해서도 의무가 생겼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행위 저 행위가 배임 행위에 해당하면 이중 매매 법률 그대로 적용하겠다. 그래서 그 범위를 좀 확대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제2매수인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제1매수인 기준으로 제2매매가 무효일 때 공가위, 공가위 네 개 그래서 네 개, 네 개씩 이렇게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이중매매 정리가 끝난 겁니다. 그 밑에 우리 61페이지의 중간에 있는 판례에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때 그 적극 가담이란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알고 매도를 요청해야 된다. 여기 알고 요청 이게 적극 가담이라고 얘기했죠. 적극 가담이란 말이 들어가려면 알고 요청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게 이중 매매고요. 자 거기 다음 페이지 보면 양쪽 가로 3번에 나와 있는데 이중매매와 유사한 법률관계 확대 적용한다고 얘기했어요. 여긴 반드시 매매에만 국한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도 매매 국한되는 거 아니에요. 이전해 줄 의무 생긴 자가 다른 법률 행위했다. 거기에 적극 가담했다. 이거 다 적용하는 거야. 이전해 주려면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 줘야 되는데 중간에 제한 물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다. 그럼 완전한 권리 이전 못 해주는 거잖아요. 이때 다 적용하겠다.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8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을은 여기 지금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답니다. 그럼 이전해 줄 의무가 생겼는데 그 후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답니다. 자, 이때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은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죠? 요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요거.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두 번째 가위 이거예요.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 있다 그랬죠? 직접 할 수 있고요.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왜? 중도금까지 받았거든요. 중도금 받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매매를 배우면 알게 되는 거고요.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는 추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효행위 전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만약 선의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 받은 경우에 정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얘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무조건 과실이 있든 무과실이든 무조건 권리 취득할 수 없는 자죠. 그래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중 매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 한번 하시죠. 104조에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오호,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었고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여기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얘기는
한쪽은 너무 많이 주고 한쪽은 너무 조금 줬다 그런 얘기예요. 급부는 이따만큼 있었는데 반대급부는 요거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 불균형이 있었어요. 한쪽이 너무 많이 줬다 그 얘기입니다. 불균형이 있었다. 그런데 객관적인 가치가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주관적으로, 주관적이라고 하는 건 민법에서 나오면 다른 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죠? 개인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객관적이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그런 뜻이고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건 표의자 그 사람 개인적인 요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관적인 요건이 이렇게 많이 준 사람은 붕박해야 됩니다. 또는 경솔한 상태여야 됩니다.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박했거나 경솔했거나 무경험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궁박은 경제적 원인일 수도 있고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원인일 수도 있어요. 이게 계속적이든지 아니면 단기적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궁박이든 다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궁박은 갑자기 닥친 어려움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심리 상태 있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우리가 보통 얘기 많이 하는 게 뭐죠? 요즘에 정신적으로 뭐에 빠진다 그래요? 그렇죠. 멘붕에 빠진다고 얘기하죠. 예, 그래. 그런 상태에 빠진 걸 궁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솔했다라고 하는 거. 경솔했다는 얘기는 보통 사람이 보통 주의만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상태를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상태를 경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볍게 움직인다. 우리 경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좀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 쓰면 될 걸 그걸 기울이지 않았다. 그다음에 무경험이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 사회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당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일반적 경험 부족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사회 경험이 꽤 많으십니다. 하지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경험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해당 영역에 있어서 경험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 사회 경험이 많으면 무경험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세 가지 다 갖춘 사람은 숨도 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 행위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혹시 대리인이 했을 때는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이나 무경험은 법률행위 직접 할 때 필요한 거니까 이거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해서 이건 단순한 암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궁본 경무대 이렇게 궁박은 본인 대리인으로 대리행위가 있었을 때요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백사조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지만 우리 판례가 추가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요건은 폭리의 악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폭리의 악의는 상대방이 이러한 심리 상태를 알고 이용하려는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이용하려는 악의 이렇게까지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과 상대방에 대한 요건이 모두 다 갖춰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효로 하는 거예요. 이건 무효로 한다라고 해요. 자, 그럼 이게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주관적으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대방의 폭리의 악의를 다 입증해야 됩니다.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다 입증해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추정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추정되는 게 없기 때문에 추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자는 모두 다 입증해야 된다. 뭐 객관적인 요건도 입증해야 되고 주관적인 요건도 입증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한 요건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싹 다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효가 됐다. 그럼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무효행위 추인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효행위 전환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무효행위 전환은 최근에 판례가 인정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특이한 내용이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효행위 전환 쪽에서 공부합니다.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해 준 사례가 있다.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무효행위의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무효행위 추인 쪽에서 공부할 건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무효행위를 추인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무효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이게 무효였지만 유효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엔 무효의 원인이 종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첩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첩은 영원히 첩인 것이지 첩이 갑자기 처가 될 수 있나요? 느낌이 잘 안 오시는구나.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무효행위 추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 그 원인이 종료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자, 그러면 이거 어디다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적용은 유상행위에는 적용하는 거예요. 유상행위라고 한다면 계약이 됐던 단독행위가 됐던 유상행위에는 적용합니다. 그런데 혹시 무상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무상행위는 뭐가 있어요? 증여 또는 기부. 증여나 기부 같은 경우는 원래 일방 당사자가 주고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 받는 거. 처음부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불균형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또 경매와 같은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도요. 경매 마찬가지예요. 조금 주고 큰 거 받아야 잘한 경매죠. 원래 경매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불균형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경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매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잘 들여다봅니다. 궁박, 경솔, 무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뺏긴 자는 피해자입니다. 얘는 가해자죠? 수익자예요. 여기서 불법행위는 얘가 불법행위한 건 아니잖아. 얘는 불법행위의 피해자죠? 피해자고 여기가 불법행위했죠? 그럼 얘는 자기에게 자기가 을에게 준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 했어요. 하지만 얘는 반사회적 행위한 애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폭리자와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가 있답니다. 얘는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권리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왜냐하면 누구 보호해야 돼요? 이 사람 보호해야 되죠. 여기서는요.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한 자와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반사회적 행위한 자와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가 보호되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지금 요거 두 판을 그릴 줄 알면 칠판에 있는 거 한 판을 그릴 줄 알면 1.5문제를 맞는 겁니다. 자, 우리 책으로 얼른 가서 이제 몇 개 체크하고 갈게요. 자, 요건에 다음 페이지 요건에 보면 객관적인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건 객관적 가치의 불균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관적인 요건에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어야 된다죠. 이거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다 있을 필요는 없고 궁박은 뭐라 그랬어요?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경제적인 거 다 포함한다. 그 밑에 있는 사례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요건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요거 알고 있으면 돼. 요거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뭐 교통사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B에 보면 경솔은 보통 사람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울이지 못한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폭리자의 악의 또는 편승의사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폭리자의 폭리의 악입니다. 폭리의 악의는 뭐라고 해요? 알고 이용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대리인이 법률행위했을 때요. 대리인이 법률행위했을 때는 궁박은 본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 옆에다 한번 써놓을게요. 궁본 경무대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입증 책임 누가 입증할 거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싹 다 입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입증해야 됩니다.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효과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리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무효. 이걸 절대적 싹 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에 이미 이행이 됐을 때 폭리자만 반사회적 행위 했으니까 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즉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3번이 뭐예요? 무효행위 추이는 인정되지 않아도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용 범위, 그래, 적용 범위는 유상행위에는 다 적용합니다. 하지만 무상행위와 경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책에도 다 나와 있지만 요약된 이 부분을 집에 가셔서 혼자 뭐 사진을 찍든 어디 가든 집에 가셔서 혼자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려보시면 요거 이중매매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거를 그릴 줄 알면 칠판에서 혼자 이렇게 그리면서 설명할 줄 알면 한 10분 정도 연습하면 될 겁니다. 그럼 무조건 1.5문제 맞은 겁니다. 각각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이 중에서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아시겠죠? 쉬었다가 우리 법률행위 해석하겠습니다.